지난 25일 밤 11시 반입니다. 지금 구급대원들, 구급차가 오죠.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들것을 가지고 아파트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. 자, 이곳에 살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두 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자, 이 40대 남성 김 씨는 경찰에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. 집에 와보니까 이미 부인과 아이들이 쓰러져 있었다라고 했는데요. 이후 바로 출동한 경찰, 이상한 점들을 많이 확인한 겁니다. 먼저 이 아파트 들어가 보니까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것을 파악을 했고요. 이후 아파트 주변에서 흉기와 옷가지를 찾아냈었는데 모두 저 남성의 것이었습니다. 이후 김 씨를 긴급 체포를 한 건데 자 이번 사건으로 사망했던 그 아이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. 네,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. 아버지 김 씨, 아내와 두 아이들을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을 벌인 걸까요? 네, 사건 직후에 마약, 음주 검사를 했는데요. 모두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. 이 40대 남성 김 씨, 2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져서 일단 무직 상태로 지냈었고요. 생활과 좀 가정 불화가 커졌었는데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가 나빴다라고 합니다. 이혼을 결심했던 부인은 그래도 아이들과 잘 지내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 조건을 내세웠었는데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고요. 또 하나 이번에 숨졌던 부인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떻게 된가 봤더니 일단 이 남편이 부인을 밖으로 유인한 거예요. 그리고 집에서 자녀를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부인이 올라왔을 때 부인을 또 살인하게 된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. 네, 이게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처음 알려졌을 때 우발적인 범행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근데 이 남성이 알고 보니까 범행 도구도 버리고 또 알리바이까지 조작하고 은폐 시도까지 충분히 있었습니다. 네, 모든 것이 계획된 네네. 것이었고요. 이 남성이 경찰에게도 사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자, CCTV 조작이 먼저 있었는데요. 사건 직전에 저렇게 외출하는 모습을 CCTV에 남깁니다. 그러고 나서 CCTV가 없는 쪽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범행을 펼쳤던 거고요. 이 다음에도 또 하나 알리바이 조작이 있었습니다. 어떤 일이냐? PC방을 가게 되는데요. PC방에 갔던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는데 이후에는 이렇게 씻고 나왔던 모습부터 역력하죠. 그래서 PC방에서 2시간 동안 만화를,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다라고 하는데 이 때문일까요? 경찰에 체포된 직후에 김 씨가 첫 번째 했던 말이 알리바이를 댈 수 있다. 나는 알리바이가 있다라면서 강력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.